결혼식. 오늘 너무 예쁘신데 지금 당장 결혼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지난해 MBC 드라마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황정음 씨가 드디어 품절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황정음 씨의 결혼식 현장. 많은 취재진들 사이로 하객들이 입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황정음 씨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박서준 씨. 지성 씨의 모습도 보이죠? 되게 잘 어울리고 또 좋은 소식 들리길 바랄게요. 좋은 소식이란 뭔지 알죠? 이어 함께 슈가 멤버로 활동했던 아유미, 한예원 씨도 참석해 돈독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자, 드디어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새 신부 등장! 결혼 준비하면서 참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참 앞으로도 열심히 예쁘게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앞서 프로포즈 사진을 공개하면서 신랑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준 황정음 씨. 처음에는 외모가 잘생겨서 좋았는데 이제 보면 볼수록 굉장히 설레감이 존중해지고 마음씨가 되게 예뻐요. 네. 매 순간순간 이 사람이랑 평생 예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죠. 많은 관심 속에 기자회견을 마치고 본식이 시작됐는데요. 이날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사회는 김제동 씨가, 주례는 대선배인 이순재 씨가 맡았죠. 이어진 건물 신부 황정녀의 행복한 가족에서 만세!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결혼하면 또 아내로서도, 네, 한 남자 아내로서도 열심히 뭐든지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2월의 신부 황정녀.